안녕하세요. 베란다에서 꽃과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유튜버 초록수민입니다. 오늘은 집 베란다에 활짝 핀 꽃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며칠 전에 제가 한번 찍었었는데요. 저기 빨간색 개발 선인장이 꽃이 폈는데 이번에는 이쪽에 핑크색 개발 선인장이 꽃이 폈어요. 요거는 이제 10월에 엄마가 키우던 개발 선인장 잎꽂이에서 주신 건데요. 요렇게 꽃이 펴서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요거는 시클라멘이고요. 시클라멘이 사실 예뻐서 한달 전에 샀었는데요.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줬는지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냥 슝 가더라고요. 이렇게 시클라멘은 보시면 꽃망울이가 요 꽃망울이 있잖아요. 약간 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꽃말이 수줍음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꽃을 사면 5개월 이상 볼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실패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이뻐가지고 꽃을 보려고 한번더 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날짜까지 적어가면서 제가 매일 이렇게 물통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물 주고 아끼면서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행복해지네요.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 저희 집 제라늄이 꽃 소식이 이렇게 왔어요. 꽃대가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폈어요. 제가 이거는 쇼츠에도 짧은 영상으로 꽃이 너무 이렇게 꽃볼도 이쁘고 크게 펴가지고 제가 쇼츠에도 몇번 올리고 여름 영상에도 몇개 찍어서 올린 적 있는데요. 아, 얘는 정말 이제 그만 필때 됐는데 하는데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제라늄의 그 매력에 빠져드나 봐요. 그래서 이게 꽃볼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도 꽃볼, 저기도 꽃볼. 그래서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라늄의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 딱 폈는데요. 이 모습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 찍어봐요. 아, 요거는 땅콩 사랑초인데요. 꽃은 안 피고 이렇게 잎만 엄청 크죠? 제가 요거는 한 4년? 3, 4년 키운 거라서 엄청 오래 키웠어요. 그래서 칠렐레 팔렐레. 입장이 구근이 되게 굵거든요. 이렇게 땅콩처럼 생겨서 땅콩 사랑초인데요. 구근이 굵다 보니까 입장도 이렇게 크게 커요. 와, 근데 꽃이 지금 안 펴가지고 이 사랑초는 직광 요런 창문을 타 넘고 오는 해에는 잘안 되나 봐요. 바로 밖에서 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날이 계속 흐려서 직광을 못 받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 꽃이 안 피네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작년엔 꽃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좀다 잘라줘야 되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우리 집에 꽃대, 제라늄 꽃대에 올라오는 소식과, 다시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시클라멘, 그리고 개발선인장, 이렇게 세 개가 이제 꽃이 펴있네요. 이 모습, 그래서 한번 영상 담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